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한번 던져보고. 아님 말고. 전설적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맏형 이준호. 끝없는 인기의 중심 서준혁. 이들 사이에는 세계 꼭지점 평행 이론이 존재한다. 무지개에서 알고 보니 야한 이름 이준호. 너무 섹시하다. 가던가도 지금 문화 대통령과 한류 대통령의 인기도 자랑 타임. 고기소개도 바로 전용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애교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단둘이 만인을 어색하게 만드는 동해 애교. 혹시 진상인가요? 이준호와 신동의 유일무이한 댄스 스테이지까지. 와. 새 꼭지점의 만남처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검증이 지금 시작된다. 신호타 K3 병행 이론인 서태지와 아이들과 슈퍼 주니어에겐 세계의 꼭지점 평행 이론이 성립한다. 세계의 꼭지점으로 완벽한 삼각형이 이루어지듯이 두 팀 모두 음악 트렌드 인기 세계 모두 조화를 이루며 가요계의 정점을 찍었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문화 대통령이라 불리며 한 시대를 장악했고 슈퍼주니어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점령한 최고의 한류 스타이다. 그렇죠. 네. 일단 데뷔 때부터 화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1집은 1집 자체가 사실 빨리 됐죠 저희도. 저는 개인적으로 1집은 굉장히 혁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없던 풍의 노래였고 이 편곡이나 여러 가지 들어간 거, 창법 이런 것도 좀 저는 그게 발라드를 그 당시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뭐지? 서태지 씨가 처음에 음악을 들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춤을 추라고? 뭐 이런 생각 하셨어요? 아니 춤추긴 좋았어요. 춤추긴 좋았는데. 근데 뭐 음악 장르도 좀 생소한 장르였고 진짜 랩송이잖아요. 중간에 멜로디 좀 멜로디는 또 얼핏 들으면 약간 전통 가요 같기도 하고. 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참 묘하다. 동생이 리더가 된 것에 대해서 좀 처음에 약간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저하고 5년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5년 차이 나잖아요. 한 번도 저는 그 팀 생활하면서 뭐 그러니까 형의 입장으로 대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동료로서만 했어요. 동료 팀의 멤버로서는. 어떤 의견도 제시해보고 그랬는데 형이기 때문에 제시한 뭐 얘기해본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어요. 자 여기서 놀라운 평행이론 성립합니다. 어떤 거죠? 뭐가 또 성립이 돼요? 서태지와 이준호 씨의 나이 차이가 5살 차이죠. 예. 네. 슈즈도 맏형과 막내 규현의 나이 차이가? 그렇죠. 5살이라는 거야? 난 5살 차이 처음 보거든요 지금. 거의 없어요 5살 차이. 거의 10살 뭐 4살 2살이지 5살 차이는 되게 가수 중에서 근기시하는 숫자. 거의 7살 근기시죠. 5살 차이면 큰일 나요. 저 근데 빠른 년생이라 사실 4살 차인데. 저도 빠른 년생이에요. 2월생. 다행이다. 준호 형이 도와준다. 규현이 88년 2월생입니다. 88년생? 네. 이특이? 83년 7월생이에요. 네. 83년. 아. 어쨌든 88, 83. 그렇죠. 그렇죠. 5살 차이죠. 그렇지. 신기하네. 서태지 72. 72. 이준호 67. 네. 5살 차이다. 이야. 언더스 차로. 여기에 맏형이 와 있어요, 지금? 아니요, 없어요. 이특. 특이가 맏형이야? 네. 그렇죠. 그럼 특이가 나처럼 되나, 나중에? 자, 여기서 우리 막내와 서태지와 아이들의 맏형이 이준호 씨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5살 차이라는. 네. 본명이신가요? 성희 같아요? 제가 잠깐만 미리 치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원래 제일 싫어하는 게 또. 예명이에요, 예명. 가명. 예명이시죠? 네. 규현? 본명입니다. 뭐야? 예명 쓰는 멤버가 있죠? 예, 저희 멤버 있죠. 제일 형인 이특이 형부터 시작해서 뭐 네. 예성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동이 형 규현이만 빼고 다 쓰네. 자, 잘못 골랐어. 네. 제일 마티 형인 이특군이 네 예명이죠. 예. 제일 서태지와 아이들의 마티 형인 이준호 씨는 예명이고 와. 예? 와. 와. 엄청난데 이거? 얘 잘 붙이면 된다 이거? 아. 그러니까 그건가 보다. 우리 팀에선 양현석이만 본명이잖아요. 양현석. 나머지는 다 예명이고 예. 서태지도 예명이고 저도 예명이고 슈퍼주니어에도 한 명만 본명이고 다 예명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본명입니다. 네. 다 본명이고요. 네. 비율이 3대 1! 저기 저희가 도와주는 거 되게 자존심 상해요. 도와주지 마세요. 걱정돼. 자신 있어요. 프로그램을 잘못 알고.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이준호 선배님은 그러니까 가명을 쓰신 이유는 알겠는데 왜 이준호인지는 그러네요. 준호도 아니고. 네, 이준호. 왜 준호로? 저도 사실은 그 미용실이 당시에 아니에요. 준호예요. 내가 초창기 때는 또 그렇게도 얘기했거든요. 뭐 무지개에서 빨주노초 파남보에 주 빨주노초 이렇게 해서 준호라고 했다고도 네. 그러고 네. 저도 막 왔다 갔다 해요. 빨주노 가는 게 더 빨주노. 네. 그 준호 빨주노. 예명. 자 선택지 애들이 빨주노십니다. 너무 섹시하다. 파남보. 파남보. 빨주노 씨, 파남보 씨.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파남보랑 이거 총대 무지개. 그럼 무지개. 파남보. 말투는 좀 야하고요. 재밌는데요. 근데 어쨌든 나는 그 준호라는 이름이 얼떨결에 나와가지고 네. 아. 어떤 무슨 근거가 없어요. 별로. 자 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비슷하죠. 그리고 두 팀 모두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평행 이론이 성립합니다. 역시 데뷔 연도부터 그 데뷔한 해 최고의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그래 타기 쉽지 않거든요. 와. 트로피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 하나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많이 없어졌고요. 아니요, 그 하나 받으면 세 번에 하나꼴로 나눠 가졌어요. 아, 첫 상은 뭐 서태지 주고 가지면 뭐 가지고 현석이 주고 제가 갖고 또 태지 주고 현석이 주고 제가 갖고 이런 식으로. 어. 지금 몇 개 가지고 계세요? 집에 있는 게 한 지금 한 50여 개 남은 것 같아요. 50개. 와. 많이 잃어버렸는데도 50개. 아, 저거 참 내가 탄 건데 이렇게 회상도 좀 하고 그러세요? 아니 거기에 그 대상 중에 하나가 금이 하나 달려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한 3년 전에 그걸 띄어가지고 네. 보니까 묵직하더라고요. 순금. 어. 순금. 네, 한번 팔아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팀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두 팀 다 대통령이라는 게 뒤에 붙었다라고.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은 문화 대통령이었고. 휴즈는? 소녀들의 대통령. 이특 씨가 그러거든요. 아이돌의 대통령. 아이돌 대통령. 휴즈는 한류. 한류 대통령이네. 한류 대통령.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나가 대만에서 61주간 1위. 사실 그 전에도 쏘리쏘리로 38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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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주. 1위 하다가 미나 깬 거예요. 네. 아, 네. 그러면 잠깐만요. 아, 38주 네, 62주 아, 100이네? 100주 계속 슈퍼주니어예요? 아니요, 연속은 아니었고 네. 미나 네, 쏘리쏘리 네. 하다가 내려왔을 때 다른 노래가 있다. 2주로 깼고요. 네. 2주. 그 2주가 깨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아 2주 잠깐 네, 대만 잠깐. 그룹이 2주노! 2주 동안 1등을 못했어. 2주노! 지금 인기의 정도를 얘기해보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인기 정도는 뭐 공항에서 수학을 그 가방 같은 거 짐 들어가는 데로 통과했대요. 그런 경험 있어요? 저희는 대신에 이제 저희가 태국에 갔을 때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공항 게이트가 무너졌습니다. 우와, 게이트가 무너졌다. 네. 진짜? 아, 진짜. 그다음부터 이제 게이트로 이제 못 나가. 못 나가고 저희 비행기에서 따로. 공항 게이트 무너졌다고? 예. 그래서 그 다음번에 왔을 땐 너네 정문을 나가지 말고 뒷문을 나가자 해서 특별히 그날만 그 대통령들이 다니는 길로 처음 가봤어요. 예. 예. 대통령 역시 대통령. 아니, 자 이거 질 수 없죠 서태지 아이들 지금. 뭘요? 이 정도 인기 있었나 한번. 쇼킹한 거. 보통 이렇게 저 공항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저희는 그 저희 타는 비행기 있으면 네. 헬리콥터로 이렇게 가서 고기소기장 바로 탄다. 헬리콥터로 공항 비행기 앞에 내려서 활주로 쪽으로 내려서 멋있다. 비행기 앞에 내려서 그거 타고 미국 갔죠. 이거 대단한. 자 뭐 더. 시상식을 하잖아요 연말에. 네? 연말에 시상식을 하는데 한국에서 하는 시상식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네? 중국 쪽에서 하는 시상식에서 저희를 꼭 좀 와달라고 해서 맞아. 거기서 전용기를 우리나라로 전용기 보면서 저희가 그걸 타고 갔었던 적이 한번. 전용기. 우리 시대 때 전용기 꿀 되기는 없죠.
야, 지는 겁니까? 지는 겁니까? 92년도인데. 92년도는 사실 현실적으로 전용기가 나오기 힘들지. 사실 헬기가 전용기죠. 헬기가 진짜. 자, 그리고 다음 평행으로 친 거 볼까요? 그룹이 아닌 개인적으로도 뉴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준호 씨는 해체 이후에 영터스 클럽과 허니 패밀리의 제작자로 활약하셨습니다. 요즘도 신인 발굴하고 계시죠? 예. 어떤 뭐 계획이나 지금 멤버들? 예, 내년에 나올 거예요, 애들이요. 아, 몇인조? 좀 대충 정보 좀 주세요. 우리 지금 4인조. 4인조? 예. 4인조의 혼성? 여자애들. 아, 팀 이름은? 아직 못 만들었어요. 아, 팀 이름 아직 없고? 예. 어떤 스타일입니까? 힌트 좀 주세요. 저희가 팀 이름 같이 만들어. 팀 이름 만들어 봅시다. 파남보. 어, 이런 거 좋아요. 파남보. 빨주노초 어때요? 준호 씨가 만들었어요. 빨주노초? 일단 제가 10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네. 잘 돼야 돼요. 알았어요. 영턱스 이후에. 그렇죠. 어. 네. 아, 휴즈는 인기만큼 멤버 하나하나 사소한 것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신동과 동해가 어색한 사이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네, 신동과 동해가. 자, 둘이 나이는 어떻게 되죠? 제가 한 살 많아요. 왜 나온 얘기예요? 아니, 가끔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 얘랑 나랑은 무슨 사이인가? 얘랑 나랑은 무슨 사이인가? 그러니까 그러다 그런 생각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한 명씩 보면서 규현이랑 단둘이 있으면 어떠지? 예성형이랑 단둘이 있으면 동이랑 단둘이 있으면 어색할 것 같아. 조금 어색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동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동이야, 너랑 나랑 단둘이 있으면 되게 어색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아니야, 하나도 안 그런데 왜? 그래서 난 너랑 단둘이 밥은 못 먹을 것 같아. 신동은 동해는 어색한 모습은 동해는 나는 저는 그걸 대만에서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기사로 봤어요. 그걸. 저는 어색한 적이 없거든요. 네. 항상 즐겁고 항상 형도 되게 재밌게 해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신동이 형이랑 밥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같이. 이상하게 단둘이 밥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동이 형한테 형 오늘 우리 밥 한번 먹어야지 그러면 너랑은 못 먹겠다. 성민은 네. 가장 어색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멤버 중에서? 예성이 형. 안 맞아요? 안 맞아? 뭐 그래, 많은 둘이, 얘기를 많이 안 해봤어요. 둘이는 그러면 좀 원래 그런 멤버들이 있어. 그래, 둘이는 그럼 어. 좀 약간 좀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편이고 좀 남자. 실제로 예성도 성민과 제일 얘기를 좀 안 해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고 성민이 저도 얘기하고. 근데 얘기하는데 되게 그냥 공적인 얘기만 딱. 아, 지금도 이런 얘기하면 막 빵 터지고 에이 그런 이런 게 리액션이 없어. 그래 이거 둘이 궁금한 게 없잖아. 규현이는 누가 좀 제일 어색해요? 저는 어색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워낙에 막내들은 제가 그렇죠. 형들한테 그냥 좀 막 하는 편이라서 저한테 유독 너무 심하게 그래서 저 요즘 스트레스 받아요.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오히려 규현은 너무 막해서 싫어하는구나 형들이. 아니 싫어하진 않아요. 되게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사랑받는 막내이기 때문에 어색한 사람 없다. 동해는 실제 신동이 어색해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교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들한테. 항상 저 막내였기 때문에. 동해한테, 신동한테 애교를 부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 형은 왜 저럴까 생각했어요? 애교 부른 적 있어요. 애교 부려요. 네. 어떻게 애교 부렸는데? 형 옆에 그냥 껴안고 계속 그냥 있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신동은 얘 왜 이래? 아니야, 그 느낌이 아니고 다 같이 있을 때 그럼 좋아요. 야, 얘 봐, 야, 동해 봐. 단둘이 있을 때 얘가 이런다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친해지려면 정말 아무도 없을 때 맞아요. 아무도 없을 때 신동 옆에 가서 뒤에서 막 살짝 껴안으면서 이제 독학 끝나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자 정말 사소한 네. 것까지 알려집니다. 성민 걸스데이의 미나가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나를 아 귀여워서요 그냥 그때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번 같이 촬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꽃을 전달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그 춤도 되게 귀엽게 추고 해서 제가 그때 꽃을 근데 생각보다 그 거실 때 미나 씨가 인기가 많네요. 동해 씨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걸스 데이 지금 미나 씨 무시하는 겁니까? 생각보다 지난 시간 최고예요.